충성 한번 뜹니다. 자, 오늘은 10월 1일. 연휴가 기네요, 이번에. 아, 연휴가 왜 이렇게 길어? 힐링 좀 가고 있고요. 자, 연휴 동안 운동 계속 했습니다. 두 번씩 계속 하고 그냥 푹 쉬고 푹 운동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한 것 같기도 하고 동현이 형님이 운동에 또 이제 빠지셔가지고 운동을 하시면서 아 너무 행복하다. 아 진짜 행복해. 아 맨날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러시는 거예요. 가족들도 좀 보고 남는 시간에 바로 운동하고 혜진 형님이랑도 운동하고 어제 또 선생님이랑도 이제 또 달리기도 하고 이제 대회가 그럼 며칠 남았어? 41일! 41일 남았고요. 제가 걱정이 돼서 이제 연교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슬슬 빼야 되지 않나요? 이러니까 아 걱정 말라고 어차피 빼면 무조건 빠진다고 바디 프로필도 이제 예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그 쇼미더 바디 그래서 그때까지 빼야 되지 않나.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또 메인이 아니야. 메인은 또 11월 11일이기 때문에 추석 때 힐링짐 사람 많던가요? 진짜 많았어요. 1일권도 진짜 많이 오고 저 사람 처음 보는데 이런 사람도 좀 많고 헬장들도 많이 오고 그러더라고. 또 누구야? 요즘에 또 이제 영상들 슬슬 올라오더라고요.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근데 좀 견제되는 상대가 있어요. 이준명님 좋으시더라. 아 이준명 아 좋죠. 아, 원래 좋으셨지만. 그쵸 원래 좋죠. 올라오고 있잖아요. 쇼미더바디 영상이 뜨고 댓글이 이제 달리더라고. 누가 1등이다. 누가 1등이다. 누가 1등이다. 그래서 모두가 1등이 있으면 좋겠지만 1등은 한 명뿐이라는 거. 뭐 더 열심히 한 사람이 1등 하겠죠 그죠? 나 1등 해야지. 나 열심히 하니까. 근데 좀 재밌어 운동하는 게. 또 평소에 내가 맨날 하는 운동이 또 아니니까 아직 막 그렇게 막 힘든지 모르겠어. 오늘은 어깨를 좀 확실하게 어깨랑 제 약점이 어깨랑 팔이니까 오늘 약점 집중 공략 시간 어때요? 어제 하체에 진짜 온 집중해가지고 하체만 딱 2시간 조지고. 동현님이 뭐라세요? 그 하체 운동 같이 해보고. 원래 12개에서 15개가 근성장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죠. 네, 저는 그냥 연교생한테 배운 거 그대로 하고 있는 거니까 사실은. 아 그리고 그거 아십니까? 지금 랭킹닷컴에서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이벤트냐? 랭킹닷컴 더블 특가 행사가 오픈되었다고 합니다. 5+5, 10+10 구성으로 할인 판매하고 있다고 하고요. 금액에 따라 추가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4만 원 이상 2,000원 할인 쿠폰, 7만 원 이상 7,000원 할인 쿠폰 이렇게 준다고 하고요. 보면서 이제 다운 받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소고기볼, 아 제가 좋아하는 소고기볼 여러분들 혹시 닭가슴살 구매하실 때 여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거 더보기란에 바로 가기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요즘에 뭐 소고기볼도 그렇고 이벤트 많이 하는 것 같네요. 항상 이제 랭킹닷컴에서 이벤트를 좀 자주 하니까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씨 안 죽었나 설마 내 부스터 태워놓고 아까 확인까지 했는데 부스터 안 들고 오셨어요? 네 집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아 씨 없으면 안 되지. 내가 열심히 태워놨는데 갔다 올게요. 가보자 이거를 놔두고 와가지고 지금 보십니까? C4의 노익스 이 정도면 거의 두 개 같이 드세요? 네 이 정도면 거의 연료 어우 색깔 렛츠고! 일단 오늘은 사레레를 조질 겁니다. 후면이랑 사레레를 좀 조지고 아 오케이 아 엄청 좋아졌는데 괜찮아요? 좀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워밍 좀 시키고 제가 코딩 좀 잡아볼게요. 근데 다음 주부터 힐링즈 리모델링이거든요. 제 경쟁자들에게는 아주 희소식이 될 수가 있겠군요. 10월 8일부터 10월 23일까지 힐링짐이 리모델링을 합니다. 하지만 나도 리모델링을 하지. 힐링짐 리모델링 한다고 아무튼 운동 안 하겠구나 생각하지 마십시오. 경쟁자 여러분들 저 운동 언제나 하고 있으니까. 아 좋다. 아 저는 그거 보셨어요? 어떤 거? 운동할 때 숨소리 저희 할아버지 꼬는 소리였다고. 아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저거 하면 진짜 얼마나 힘든데. 이제 옆에서 연기쌤 목소리 들리니까 좀 파이팅 생기는 거 같아. 아 집중해야죠. 내 카운트다. 내 거 세주는 거다 생각. 댓글에 좀 그런 댓글이 보이더라고. 저 가시라고. 나의 가시인가? 아 근데 그때는 좀 많이 굶었어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아닐걸요? 가십니까? 예전엔 아니었는데 요즘에는 어깨 운동하면 거의 무조건 홍면부터 하고 이제 들어갑니다. 좋아진 게 보여요. 괜찮아요? 보여요? 해봤어요 이거? 헬스장에서 해봤어요? 아니 헬스장에서 못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어디서 해봤어요? 헬스장 안 해봤어요. 요즘 운동 안 해요? 해야 되는데요. 네. 하고 있어. 우리 그렇게 안 바쁘잖아요.
우리 바꿔요? 아 죄송합니다. 안 됐다. 일본 다시 한번 가야겠다. 우리 전지훈련 전지훈련 한번 가야지. 아 난 또 가고 싶어. 재밌었어 그죠? 호텔만 또 주면 또 갈 텐데 그죠? 마랑님은 잘 안 어울리더라 그죠? 아 너무 비밀이야. 전화만 자꾸 와. 어 아무띠 아 힘들지? 자꾸 이러면서 내가 좀 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 내가 힘들어가지고 막 이러시더라. 진짜 진심으로 하시는 게 보이니까 영상 좀 올려주지 좀 사진도 좀 올려주고 맞아. 너무 비공개야. 아 어제 달리기를 밤에 9km를 뛰었어요. 근데 어제 하체하고 뛰었잖아. 와 달리기 하는데 여기 계속 쥐가 나가지고 죽을 뻔했어. 양쪽 허벅지 다 여기 이렇게. 어, 운동 제대로 했구나. 기분 좋더라고. 원을 그리라고 했어. 16, 17, 18, 29, 28, 29, 30. 후. 5, 6, 7, 8, 9, 10. 달라졌나? 좋아졌나? 근데 엄 진짜 엄청 좋아졌어요. 네. 저도 확실히 여기가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니까. 가디 연기. 따로 특식은 안 드셨어요? 뭐 하다가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예전에는 이제 다이어트 해가지고 막 먹고 싶었는데 지금은 쌀밥 뭐 1.2kg, 1.5kg씩 먹으니까 괜찮더라고요. 이 정도에 감사하면서 먹고 있습니다. 또 집에서 이제 김치도 보내주고 장아찌도 보내주고 또 혜진이님 집에 얼마 전에 갔어요. 근데 혜진이님 어머니께서 김치를 주셨는데 김치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김장김치인데 딱 씻어가지고 했는데 와 그 라면이랑 먹으면 맛있는 김치 알죠? 어, 너무 맛있다고 진짜 막 하니까 김치를 싸주셔가지고 그래서 그거랑 요즘에 밥 먹고 있거든요. 행복합니다 지금. 근데 확실히 빠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체지방이 살짝씩 빠지는 게. 그래서 유산소를 또 해야 되나 싶은데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자전거 괜히 샀나? 저 180만 원 주고 샀는데 혹시 바이크를 그 구매하실 분들 저렴한 가격은 아니고 비싼 가격에 팔도록 하겠습니다. 골값 떨고 있네 하겠다 이제. 뭐 하시세요? 사르르. 오, 사르르도 스트랩 끼고 하시나 봐요. 네. 필수죠. 저는 주변에는 그 프레스 만능주의 사람 없어요. 지금은 없죠. 아, 옛날엔 좀 있어요. 예전에 저도 그랬죠. 뭐 레이지 그런 거 왜 하냐. 프레스 만드시네. 해야 되더라고. 느낌이 다 완전 달라요. 안 느낌이. 바다 하니까 몸 근질거리지 않으세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정이도 바디가 중요해. 근질은 거 참을 수 있어. 근데 좀 두렵긴 해요. 이걸 끝내고 다시 그 복귀를 해야 되잖아. 아, 존나 힘들 거란 말이죠. 무섭긴 한데. 근데 일단 이게 중요하니까. 어, 뭐야? 응? 귀여워. 아, 힐링 됐는데? 회복 다 됐는데? 다시 해야겠다. 저는 강아지 파예요? 고양이 파예요? 저요? 아 둘 다 좋은데. 아 근데 쟤는 너무 귀엽잖아 솔직히. 아 너무 귀여워 쟤 진짜.
아, 어깨가 아픈데. 너무 아픈데. 잘 듣는 건지. 좀 천천히 해야 되죠? 카메라 있어서 너무 급하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저는 근데 등받이 있는 걸 더 선호하세요? 네, 더 쉬고요. 아, 힘들어. 엘다스키 못하면 1등 못해. 우리 저번에 45일 동안 다이어트 했잖아요. 이제 시작인 거야? 아, 근데 확실히 느낌 좋아. 다 죽었어. 아, 진짜 얼마 안 남았네. 40일 딱 빨리 지났으면 좋겠다. 시간 금방 간다 또, 그죠? 이거 대회 끝나면 뭐 하시게요? 나 좀 휴식. 이거 쇼미더바디도 했고 이러다 보니까 휴식을 못했어. 좀 나에게 또 휴식을 좀 주면서 2023년 마무리 잘하고 2024년에 또 준비를 해야지. 저번에 뭐 여행 가고 싶다 하지 않으셨어요? 여행 가고 싶죠. 동남아나 뭐 일본이나 계획은 하고 있는데 정해진 게 없어요. 유유자적 물에 떠가지고 아 이러고 그러고 있고 싶어. 아, 다시 가보자. 올리라고요? 아, 아니요, 아니요. 더 올리시, 더 줄래요, 비님?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네, 네. 촬영보다 부조가 먼저예요. 알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영상에는 안 남겼지만 우리 마음에 쌓였어. 저 그때 혼자서 하다가 이제 하고 딱 내렸는데 여기서 여기서 보다가 다 할 수 있다고. 아, 예. 딱 걸렸네. 한 세트 하자. 맛있다. 아, 하나 더 있다. 17, 18, 19, 20, 21, 22. 시범 거 좀 보고. 한국에선 누구? 한국 김연규? 없어요. 보는 게 없어요. 유튜브, 운동 유튜브 잘 안 봐요. 뭐 마루왕, 권혁, GPT, 경쟁자들만. 그 정도만 보고 잘 안 봅니다. 마랑님 팔 실제로 어떻게 됐죠? 마랑이요? 몸 좋아요? 어디가 제일 좋아요? 등도 좋고 팔도 좋고 다 좋아요. 이겨야지. 나 내가 이겨야지. 요즘에 보면 제일 힘나는 댓글 있어요. 힘나는 댓글요? 네, 되게 재밌는 댓글 많던데. 어차피 1등은 아무띠. 그냥 저는 그게 좋더라고. 이제 연규쌤이랑 저랑 둘이 너무 좋다고. 아, 만나기 잘했다. 응, 배우는 것도 너무 잘 배우고 있다고. 그 반응들이 좋더라고. 또 연규쌤에 대한 이제 반응도 좋고. 만약에 제가 찍었는데 혹시나 안 좋은 댓글이 달리면 저도 불편하고 연규쌤도 불편한데 반응이 좋으니까 저도 마음이 조금 편안하고 연규쌤도 이제 좀 더 기분 좋게 알려줄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여러분 댓글, 좋은 댓글 항상 감사합니다. 연규쌤이 감사합니다. 너무 아프다.
그래요? 진짜 빵 같아요, 빵. 요즘 빵 생각 안 나세요? 빵이요? 네, 엄청 좋아하시죠. 빵 좋아하죠. 먹고 싶죠. 빵 먹고 싶어. 크리스피 크림 먹고 싶어요. 상빈이 그 먹어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알죠? 아, 너무 맛있겠더라. 저는 크리스피 크림에서 1 더즌 이러길래 크리스피 크림에만 쓰는 단어인 줄 알았는데 12개를 더즌이라고 하더라고요. 뭐지? 그 뭐라 하지? 다스! 한 다스. 맞죠? 한 다스. 다스 더즌. 뭐, 어원이 비슷한가? 똑같은가? 다르겠죠? 운동한 사람 팔처럼 보여? 아니, 그런 게 안 한 사람 팔이겠어요? 아, 그 간호사들이 좋아하겠다. 피뽑기 좋잖아요, 그죠? 아, 영양제 맞으러 한번 병원 갔는데 한 번에 못 뽑으시더라고. 아, 진짜? 그럼 더 열심히 하는 걸로. 아, 너무 아프다. 이거 안 된다. 잠시만. 오케이. 근데 여기서 끝내기 또 아쉽잖아. 해머컬도 좀 해야 되는데. 오케이, 해머컬 하고 끝내자. 전 이것만 보면 작년에 준비할 때 생각나요. 선생님. 그거 참 매번 운동 같이 해주시고 진짜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진짜. 아, 선생님. 조만간 이제 찾아뵙겠습니다. 보시면 진짜 놀랄 것 같아요. 엄청 좋아하셔가지고. 그럴까요? 선생님, 보고 계십니까? 동윤이 형님이랑 하체를 하고 그 제 친구 대성이라고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강남 왔다 해가지고 커피나 한잔 할까 해가지고 커피 한잔 했는데 그 앞에 이제 옷가게가 있어서 갔어요. 근데 옷이 있더라고. 한번 입어봤죠. 아, 이거 이쁜데? 그러고 이제 가격표 딱 봤는데 70만원. 아, 이쁘네. 걸어놓고 이제 다시 가가지고 더블 RL 4층에 매장 이제 구경해서 남자의 꿈이 이제 가죽 자켓 하나 입는 게 꿈이잖아요. 있길래 와, 멋있다. 입어봤죠. 와, 이쁜데? 가격 250만원. 바로 벗어놓고. 막셋. 맞죠? 막셋! 막셋하고 이제 포징합시다. 그만. 아, 이렇게 해서 2시간 정도 운동해봤고요. 지금 뭐 체중은 그대로입니다. 몸은 조금씩 더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이렇게 조금 유지하다가 배에 때 돼가지고 완전 체지방 싹 날려가지고 1등. 오늘 이렇게 영상 한번 찍어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랭킹닷컴 지금 5+5, 10+10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4만원 이상 구매 시 뭐 2,000원 할인 쿠폰, 7만원 이상 구매 시 7,000원 할인 쿠폰 이렇게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컨텐츠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이렇게 열심히 잘 운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열심히 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나도 열심히 하고 있지. 하지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 않지. 잘해야지. 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고 컨텐츠 계속 앞으로 조금씩 올라갈 거거든요. 마랑님 채널에 이제 영상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많은 응원 바라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컨텐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thinking under your breath. I can't take it. I know what you're thinking. I wish I could fix this, yeah.